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색소폰 연주자 김지웅이고요. 피아노는 어릴 때 바이엘, 체르니 이런 거 좀 쳐봤고 음악을 전공했다 보니 자연스럽게 접할 기회가 많아가지고 접해본 정도. 저는 일반인입니다. 네, 저는 피아니스트 조가람이고요. 피아노 친 지 30여 년이 넘었고요. 이렇게면 나이가 다 들통나겠죠? 저는 프로 피아니스트입니다. 뭐 간단한 거는 얼추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머릿속으로는 거의 빌 에반스보다 피아노를 잘 치기 때문에. 어떤 악보가 나올지 몰라서 코트 악보 나오거나 뭐 대중음악 이런 거 만약에 나오면 우리가 질 수도 있어. 그 손가락 두 개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? 뭐. 이렇게. 왜 그런 거 같아요? 무슨 악보를 보고 쳐본 적이 있어? 근데 이렇게 어디까지 했는지 까먹었어요. 네, 아주 많이요. 와, 저 이게 이런 곡인지 잘 몰랐어요. 게임하는 것처럼 그 박자에 그거 누르기 그냥 그것만 집중하고 틀리면 안 치려고 정신 없어가지고 별 생각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. 일단 너무 귀여우셨어요. 아. 뒷모습이 정말 거장 같으셨어요. 아 진짜요? 네. 끝에 끝나시는 거 보고 또 인사이트 얻었어요. 네. 러쉬? 러쉬? 저 이거 그 쇼츠랑 릴스 이런 데서 본 적 있어요. 어떤 아, 외국에서 리액션 보면서 치는 거. 연타인데? 너무 어렵겠다. 계속 이 음을 눌러서 러쉬입니다. 아 오케이. 아 러쉬. 오케이. 이거 얼마 빨리 해야 되는 거야? 나 연타 못하는데? 이거 잘해? 못해요 연타. 나도 이거 잘 못해. 해보겠습니다.
꺼주면 있네요. 일단 누를 게 많이 없어가지고 마음은 편했거든요. 근데 시작하니까 좀 많이 어려운 게 많아가지고 제가 연주가 끝나고 이제 두 분 연주하시는데 제가 너무 초라했고요. 잘 들었습니다. 약간 불편하게 써야죠. 이제 소은이 그래서 초견으로 치기에는 되게 신경 쓸 게 많았어요.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특별히 준비한 초고난이도의 곡이 하나 더 있어요. 초고난이도. 전 일단 못 칠 것 같은데요. 원래 음표가 이렇게 작나요, 이 책은? 아, 안 보여요, 저희. 아, 네. 이게 오시아라고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 못 하겠어요. 근데 이건 저도 못 하겠는데. 했어요. 아니 저는 근데 악보를 어디 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. 이거 뭐라 그러냐면 피아니스트들끼리 악보에 누가 모래 뿌려놨냐고. 아, 진짜. 그럴 정도로 음표가 많아서. 혹시 준비하고 오신 건가요? 맞아요. 아 그래요? 아. 8월 11일 성남아트센터에서 저녁 8시에 TM 오케스트라와 함께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 협연하게 돼서 지금 정말 맹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.
너무 가고 싶어요, 진짜. 같이 가세요. 같이 가세요. 전 그냥 악보 보고 직감적으로 알았어요. 이거는 손도 못 대겠다. 지금 봐도 아예 포기한 상태였습니다. 근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. 피아니스트 분들 이거 악보 보고 치시고. 연기 학생이 너무 악보를 잘 봐가지고 진짜 그냥 나도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. 근데 너무 어렵게 숙제를 내주시는 거 아니에요? 그치? 너무 가지가 어려워.